저희가 공부한 거를 다 짚어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부당한 요구를 했죠. 누이인 거는 맞는데 아내라는 것을 속이고 그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사실은 판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라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는 그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쭉 공부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씨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사라의 몸이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더럽혀져 버리면 그 약속이 이제 성취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사라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그러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사라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개입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의 배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잘못 오해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남편이 하라는 건 뭐든지 뭐 하라는 데다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신뢰했던 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상황을 보니까 말씀과 다르게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은 봤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자기 남편을 신뢰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약속의 씨를 사라 자신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하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이 전혀 생각하지 않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도 이 상황에 주님이 개입을 하셔서 그거를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거를 사라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라도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순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바탕에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말씀과 다르게 이렇게 해도 그거를 그냥 이렇게 주님이 그 남편을 바로잡으실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여자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질서 때문에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고,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복종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하는 것이지, 남편이 뭐 잘났다거나,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뭐 그런다든가 그런 거하고는 이게 좀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일단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관련되어서 그 본으로서 이제 그 사라를 주님께서 이렇게 예시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3장을 우리가 이제 믿음장이라 그러는데 거기를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기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연약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부분이 사람마다 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을 때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인으로 이렇게 칭해 주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저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흠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 같은 그런 사무엘까지 해서 어떤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장 이제 크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성경에 그 사람들의 그 흠들이 다 이렇게 있거든요. 노아 같은 경우는 이제 술을 먹고 술 취해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사실은 몹쓸 짓을 당한 거죠. 술 취한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형상에게 경배하면 안 되는데 경배를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들들을 제대로 키우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들 대해 더 이렇게 엉망이 돼버렸고요. 욥이 있죠. 욥도 정말로 의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욥 같은 경우에는 복싱이라고 하면 링에서 그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자신 있게 이렇게 딱 자랑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욥이 한 번, 두 번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뭐 자식들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마누라가 막 이렇게 자기를 비난하고 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고 심지어 자기 몸에도 이제 병이 생겨서 그런 상황이 되었고
또 이제 친구 세 명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너무 기가 막히니까 한 일주일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죄가 있으니까 아, 하나님 너를 치셨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완전히 욥 속을 막 뒤집어 엎어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후반부에 가서는 욥이 자기가 의인이라는 것을 너무 강력하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욥의 그 흠이에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 수준의 물론 이제 인간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죄가 없어요. 욥이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자기를 너무나 끝까지 이렇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만도 하죠. 워낙에 이렇게 온전한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흠들이 이렇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욥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욥의 그러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이제 겸손히 자신의 그 무릎을 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흠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 안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지역교회 내에서 사람들이 흠이 보이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족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 사람이. 왜냐하면 많은 시간을 보냈고 가까이 그 사람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 만난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흠이 보이는 거죠. 인간이니까.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면 그걸 이제 알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불쌍히 여기는 관계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입고 있는데 다 같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자 서로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게 원래는 맞아요.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제 자매님도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나를 제일 괴롭히는 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거를. 그래서 이제 러커먼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구원을 받고 처음에 이제 그 제일 침례교회라는 곳에 가셨을 때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드디어 이런 하나님의 가족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너무너무 좋아한 거죠. 근데 이제 목회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셔요. 법정에도 막 서시고 고소도 당하고 누구는 총으로 죽이겠다고 위협도 하고 그리고 교회가 뭐 거의 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반은 막 목자를 물러나라 그러고 반은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있고 뭐 이렇게 어쨌든 그냥 이렇게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게 세 개로 나누시더라고. 3분의 1은 완전히 반대편에 서 가지고 이렇게 목자를 이렇게 막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고 3분의 1은 조용히 관망하고 있고 3분의 1은 이제 목자 편에서 같이 이렇게 해준다. 그거는 이제 러커먼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은 이제 사역을 거의 60년 넘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볼걸못볼 거를 이렇게 다 보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은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불쌍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힘이 되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라는 거죠. 하나님은 참되시지만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게 그게 그 말씀이 맞구나 이거를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한테 이런 말 하기는 참 그렇지만 성도들을 신뢰하지 마세요, 자매님. 우리가 신뢰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나면서요 그거를 배우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배우시는 분들이 그거를 육신적으로 생각을 해서 교회가 뭐 있다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성장을 해야 될 사람들인 거거든요. 뭐한번 와서 이렇게 몇번 성경을 공부했다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막 인생이 막 바뀌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가치관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 건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매님도 일단은 그걸 아셔야 돼요. 성도들을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나 자신도 참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야 길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은 주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다루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내가 사람을 신뢰했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셔요, 주님이. 그럼 못볼 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미리 알고 계시면은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잘 새겨 놓으시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훨씬 더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항상 부족해요. 그러면 내가 부족하면 남도 부족하다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성도들이 실제로 누구의 부족함을 보면 견디지를 못해요. 인간의 그 이제 좋지 않은 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성도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시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는데 주님이 나한테 완벽함을 요구하신다면 내가 숨 막혀서 어떻게 살겠어요? 주님의 기준에 도달을 못하는데, 주님은 우리한테 절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그냥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맡기고,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늘리고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주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완벽한 삶을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시면은 성도들 간에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 완벽을 요구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린 다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내가 판단했을 때 그 사람이 뭐 별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지도 않고 육신적인 면이 있고, 그래도 그냥 놔두셔야 돼요. 지금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옛날 교회 다녔던 데도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술을 못 끊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걸 뭐 어쩌겠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한테는 안 알려드리게 하지. 왜냐하면 그때 당시 목사님 너무 이렇게 가만 안 놔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렇게 알려지고 하면 막 출애도 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끼리는 이제 이렇게 조용히 그냥 묻어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다 그래서 너무 모든 걸 용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을 딱 그으셔야 돼요. 그 사람의 육신적인 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면 안 돼요. 좋은 점은 내가 배울 수 있지만은 뭐 다 용납하라 그래서 뭐 어울려서 같이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에게 너무 정죄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인생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주님께 그냥 맡기고 주님이 알아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연민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기도 시간에 주님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로 도와주는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말로 해서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는 우리가 다 알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내 자신을 보면 다 알아요. 누가 나한테 막 말을 한다 그래서 내가 바뀌지가 않아요. 주님의 말씀과 내가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바꿔주셔야 내가 이렇게 변화가 가능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는데, 이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그 주하고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영어에서는 소문자 L로 시작해요. L-O-R-D. 그래서 이제 보통 인간관계에서 누구를 주, 뭐 이렇게 주종관계 이렇게 할 땐 그렇게 하고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이게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해서 부르거든요. 근데 같은 단어라는 것을 일단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제 그 순종을 했던 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쭉 살펴봤고, 그래서 인간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게 항상 제일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면은 뭐 어줍지 않게 남편에게 저기 복종한다고 그러면서 남편이 교회에 나오고 뭐 이런 거 싫어하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말씀을 안 듣고 그럼 자기도 그냥 그 묻혀서 남편의 수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게 돼버리니까 본인이 영적인 걸 추구해서 자기 가정을, 그러니까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결혼했을 거, 그리고 둘 다 안 믿었을 때 보통 여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거든요. 자기가 먼저 믿었잖아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 먼저 지켜야 돼요, 자기 가정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는 절대로 양보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자들한테 하나님께서 복종을 이렇게 요구를 하시잖아요. 그거는 남자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권위를 줬다는 말은 그 책임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느 선까지 권위를 부여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분수에 넘치는 일을 안 해요. 성경에 주제 넘게 행한다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구약을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제 넘게 행동하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사실은 사탄이 주제 넘게 행동을 했거든요. 왜냐면 자기 영역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건 자기 영역이 아니야. 근데 그거를 넘본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탐을 낸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경계를 정확하게 지으시는 분이세요. 막 이렇게 사랑이라 그래가지고 막 모든 걸 섞고, 이거는 이제 사탄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경계를 정확하게 정하셔요.
그러면 경계가 정확하면은 책임 소재도 분명해지거든요. 그러면 여자한테 주님께서 가정에서 권위를 주지 않았다는 말은 책임 소재가 어느 정도 면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결정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물론 그것이 이제 비성경적이면 여자가 막아야 되는 건 맞거든요. 기도하면서 막아야 돼요. 하지만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순종했을 경우에 남편이 여자의 권위 아래 있는 게 아니고 여자가 남편의 권위 아래 있잖아요. 그럼 이 남편에 대해서는 여자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심판성을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남편의 잘못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여자가 책임을 지진 않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성이. 근데 예를 들어서 남편은 가정 전체의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내나 자녀 전체에 대해서 이 남자가 잘못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100% 남자 책임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성에서 그거에 대해서 남자가 남편이 하나님 앞에 그 책임 소재를 자기가 해명을 해야 돼요. 근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편은 나의 권위가 아니지만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자녀들은 자기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성장하기까지, 그러니까 미성년 때까지는 부모의 책임인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나 언행이나 말이나 모든 것들이. 물론 이제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되면은 100%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50이 넘었는데 내가 이런 건 우리 부모 탓이야 이러면 너무 웃기잖아요. 그죠? 어른이 된 상황에서 누구 탓을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자기 자녀들을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성장시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에 대해서는 여자가 책임을 지진 않아요. 하지만 조언은 올바로 해줘야죠.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영적인 그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 땐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여자들이 책임이 커요. 아는 사람이 그걸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서 주님께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기의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지체로서 사랑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몸의 일부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아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주님께서 빗대어서 그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남편에게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서에도 보시면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서 이렇게 대하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그러면 도대체 아내를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는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사랑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뭐 여자들은 사랑에 목을 맬때 자기 나 죽을 만큼 사랑해? 이런 말 하잖아. 그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의 사랑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로 이렇게 사랑을 해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게 여자한테는 그게 좋죠. 근데 이 배교환 시대에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죠. 그냥 모두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만 이렇게 자기한테 잘안 해주면 서로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배교 이렇게 대환란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온전한 결혼 그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정말로 어려워요. 왜냐면 남자들도 다들 요즘은 그 야가 빠져가지고 그 여자들에게서 얻기를 원해요. 뭐 자기가 이렇게 사랑을 해주고 책임져주고 이런 것보다 그게 이렇게 세대 자체가 이제 그 대환란으로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막그 페미니즘이 이렇게 득세해가지고 여자들의 권리니 뭐니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은 여자들이 더 힘들어요.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는 뭐 한두 개의 그 권리를 찾아서 막 좋아 보이는데 결국 보면은 나중에는 이게 자기한테 손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여자들이 돈도 벌고 애도 낳고 집안 살림도 하고 이렇게 지경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역교회에서는 또 영적인 문제까지 여자들이 먼저 또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자들의 책임이 너무너무 많은 그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게 이제 배교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책임을 안 하거든요. 책임을 회피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자매님을 사랑해주시고 보호할 만한 그런 사람을 이렇게 주님께 잘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자는 사랑을 받아야 이렇게 원래 그렇게 타락한 이유에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다 악바리가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막 남자한테만 매달려가지고 막 이렇게 사랑 사랑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남편이 좀 부족하면은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고 이렇게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게 이제 이 시대 자매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정 전체를 사탄의 공격에 노출시키는 행위예요. 근데 이제 그 구원받은 남자도 이걸 잘 몰라요. 잘 몰라서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남자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 요즘은 뭐 보니까 바람 피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남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말은 여자들도 바람을 핀다는 말이잖아요. 혼자 바람 피진 않으니까. 바람 피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제 우리 그때 이제 파주에서부터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왔었잖아요. 교회가 뭐 이렇게 몇명 되지도 않은데 이렇게 이혼 사유 중에 바람 피워서 이혼한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되나 봐요. 계속해서 그래서 어쨌든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참 힘든 시기예요, 지금은. 그래서 아내를 사실은 함부로 이렇게 폭언을 하거나 이렇게 요즘은 가정 이렇게 사람들이 말이 선하지가 않잖아요. 함부로 하는 말이 많아요. 여자들은 그걸 견디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자매님도 그러시겠지만은 여자들은 그 태생적으로 그런 걸 견디는 걸 힘들어해요. 남자들은 막 이렇게 욱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선하고 좋은 말을 듣는 걸 좋아해요. 여자들 기질 자체가. 그래서 여자들은 모여서 막 이렇게 말로 이걸 스트레스를 풀면서 자기한테 좋은 말 해주는 남자한테 쏙 빠지거든요. 여자들이 그래요. 근데 남자들이 그걸 잘 몰라서 자기가 이렇게 뭔가 채워지지 않은 그거를 여자가 약한 존재가 물리적으로 약한 건 맞거든요. 그건 인정을 해야 되고 그 인간의 그 죄된 본성 중에 하나가 약자에게 자기가 푸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덜 떨어진 남자들이 집안에서 여자한테 그거를 푸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몸을 공격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내를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자신의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가정이 안정이 돼요. 왜냐하면 여자가 사랑을 받으면 안정이 되거든요, 마음에. 그래서 안정이 되면은 남편에게도 웃음이 나오지 당연히. 근데 늘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이렇게 짐을 남편이 져야 될 짐을 본인이 지고 살면 인생이 팍팍하고 힘들기 때문에 남편에게 웃음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 남자는 자기가 한 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여자에게서 자기가 받고 싶은 걸못 받은 거를 또다시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이게 결국 가정이 이제 파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남자가 여자를 뭐 이렇게 사랑해주고 케어하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됐을 때는 여자가 이제 자매일 경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경우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가정을 이렇게 지켜나가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폭력을 행사하거나 가정을 돌보지 않는 남자는 사실은 아내와 자녀들을 아주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마귀의 밥이 돼요. 그래서 요즘은 뭐 웬만하면 사람들이 안 참고 살잖아요. 다 그러니까 마귀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그냥 가정이 깨트려져 버리고. 그러면 깨진 가정에서 살게 되는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럼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은 가정을 이루어서 보고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또 어려워요. 그러면 이게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어서, 가정이 파괴되면은 사회가 이렇게 유지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가정을 주님께서 여자들에게 그거를 맡기신 거죠. 그래서 이런 명령을 하신 게 단순히 가정을 뭐 지켜서 여자의 행복, 그것이 여자에게 행복도 되지만은 그렇게 해야 가정이 안정되고 지역교회도 그래야 안정이 돼요. 그래야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 사역을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가정에서 맨날 싸움만 하고 이렇게 서로를 비난만 하고 그러면은 사람이 마음이 힘들어지면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힘든데 그 이상을 바라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정이 안정이 돼야 지역교회도 안정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도 이렇게 힘있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사탄이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가정을 계속해서 공격을 해요. 그리고 약한 지체인 여자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그리고 또 남자들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여자를 잘 케어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탄과 세상은 계속해서 이 아내들, 여자들이 집에서 뛰쳐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야 가정이 파괴가 될 수가 있고,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가장으로서 책임과 이 역할을 버리게 되면은 가정과 교회가 무질서해져요. 그래서 무질서가 판을 치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이 돼버려요. 세상이나 교회나 이렇게 다를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령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역도 중요하고 다 이렇게 중요하지만은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은 마귀의 밥이 돼버려요, 그게. 그리고 특히 이제 성경을 많이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 그걸 극복하기를 어려워해요. 좀 공부하시고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인 분들은 이렇게 뭐 지판에서 대판 싸우고 나도 그냥 그걸 금방금방 이렇게 주님께 자백하고 다시 회복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별게 아닌 걸로 이렇게 해서 살 수가 있는데, 믿음이 아직 어리시고 이런 분들은 그 자괴감이 너무 커서 그냥 믿음까지도 그걸 다 버려버리게 돼요. 이게 이제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이제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종과 관련해서도 그때 저희가 봤습니다.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고,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서로 상관의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이라는 말이 상대방이 말하는 걸 이렇게 들어주는 거잖아요. 막그 앞에서 설설 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서로 이게 대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남자도 여자 이야기를 좀 들어줄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의견을 조곤조곤 서로 간에 이렇게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 그거를 할줄 아는 사람이 위기 대처 능력이 좋고 그래야 가정이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 어떤 뭐 크사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싸우기보다 어떤 문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이거를 처리하는 능력이 그 사람이 그거를 서로 이렇게 대화로 말하면서 할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거를 막 불안해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하면서 소화해내지 못하는 사람인가? 이게 그 가정이 어디로 가는가 그 방향을 결정짓는 것 같아요. 문제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그걸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같이 협력해서, 그럴 만한 그런 능력이 되는, 그러니까 대화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게 안 되면 이게 안 되잖아요, 사실.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거를 일방적인 복종의 관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서로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원칙적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선을 행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도 보면 아내를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고 해요. 여자를 가혹하게 대하면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럼 가정이 와해되고 결국은 그 손해가 남자에게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매들은 가정과 교회에서 신실하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는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복종한 것과 관련된 걸 이제 살펴봤고요.